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통 제약사 부활의 날개제 1탄이네요. 보령제약을 가져오셨는데 아무래도 보령제약 하면 이 카나무 패밀리가 간판이죠? 네. 지금 코로나19가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고 하지만 사람 인간의 힘을 이제 믿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다시 팬데믹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네. 지금 진단키트니 이런 것들은 이미 신고가를 갔어야 돼요. 신고가를 이미 갔어야 됩니다. 신고가를 못 가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초단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장이 대세 상승이란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대세 상승장이에요. 네. 대세 상승장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올라갈 때는 길고 강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짧고 약하게 내려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고 그 중간중간에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팬데믹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반에 2020년 3월 달에 주도했던 업종이나 섹터나 그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를 갔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빨리 움직이니까. 그 팬데믹이 만약에 지금 다시 암흑의 시대를 갖고 온다면 그렇지 못하죠. 이미 그 종목들은 다 차트니 시세가 전부 깨져가지고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머크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권고 떨어졌죠. 이제 치료제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치료제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다가 머크 경구용 치료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바이러스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철수 지금 예전에 경영하실 때 얘기 잘 들어보시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에서도 백신을 만들어놨는데 V3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계속 해커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V3에서 어떻게 되나요? 엔진 업데이트라던가, 그렇죠? 치료하는 그 무슨 옵션을 추가해서 하면 방어를 하잖아요, 또.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V3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컴퓨터 바이러스도 어떡하죠? 컴퓨터를 통째로 날리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가 통째로 날아가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빈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컴퓨터와 인간이라는 전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뭐를 해야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거를 정말 바라시는 분은 바란다기보다는 좀 그렇죠.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국면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런 진단키트라던가 아니면 치료제 백신 회사에 몰두하는 회사가 급등해서 다시 신고가를 갈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그쪽은 단기적인 반등밖에 안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그거는 가십거리로 저거 단기적으로 오르네 하고 하지 말아야죠.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야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있고 머크 치료제 있으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연구진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몰두했던 연구진들이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업이라는 걸 좀 웃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항암제 개발해서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던 로드맵이 있을 거고 파이프라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있던 연구진들마저 다 치료제 백신으로 급하게 가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제 학회도 이제 비행기를 못 타니까 안 열려서 외부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못 됐던 것들 있잖아요. 진행이 못 됐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으로 엮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올랐던 걔네들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제 원래 본업으로 회귀해서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쪽으로 밀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장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그렇죠? 보령제약은 아예 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카나브 패밀리인데 네. 자, 레키로나즈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거조차도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즈가 나온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근데 나온 것 자체도 기적인데 문제는 나오고 나서 제대로 된 게 있느냐. 나오고 나서 제대로 된 그 정도도 지금 좋은 성과예요, 사실은. 보세요. SK케미칼에서 제일 먼저 국산 신약 1호가 나왔는데 썬플라주입니다. 지금 그 국산 신약 1호라는 그 교과서에 아주 명예롭게 기록했던 그거 빼고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이 선플라즈로 갖고 가고 있는 게 있느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생산 중단입니다. 국산 신약 1호가 생산 중단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약, 대웅제약 EGF의 용액입니다. EGF의 용액. 이거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죠. 정년 대비해서 53.53%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미약품의 롤론티스까지 나와서 지금 33호가 나왔잖아요. 지금 또 잊고 있는 게 계세요. 국산 신약 31호, 32호, 33호가 1년에 다 나왔어요. 이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다 잊고 있어요. 국산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산 신약 31호, 32호, 33호가 1년에 나왔다는 그것조차 지금 잊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코로나19 치료제 팬데믹에 너무 지금 그게 되어 있으셔가지고. 이거 좀 작게 해볼까요? 이게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1번이 안 보이니까? 1번이 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1번을 보시면 SK케미칼의 선플라주가 있는데 생산 중단이고요. 제가 생산 중단된 것만 알려드릴게요. 3호로 나왔던 동화약품의 밀리칸주. 네. 이것도 생산 중단이고요. 네. 그리고 HK이노엔, 최근에 상장했죠. K캡정으로 유명한. 얘네도 아픔이 있습니다. 국산신약 7호인 슈도박신주 생산 중단이에요. 생산 중단. 그리고 허가 취소된 것도 있어요. 국산신약 21호였던 삼성제약의 리아벡스주. 허가 취소당했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네. 그다음에 24, 25, 26호를 동아 ST가 연속으로 3개를 기록하는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아 ST 25호는 신약 24호, 25호를 달아놓고 자진 취소를 했어요. 자진 취소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신약을 내놨는데 문제는 신약을 내놔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까지 줘. 의학 교과서에 실릴 거 아니에요. 국산 신약이라고 등재가 될 거 아니에요. 식약처에. 근데 등재가 되면 뭐 합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 뒤에 수익이 없는데. 자, 그래서 HK 이노엔의 K캡정이 30% 나와서 이건 이제 대박이 났어요. 연매출 1000억.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31, 32, 33호가 올해 다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나왔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나왔죠. 그 다음 한미약품의 롤론티스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얀센의 아미반타마비랑 짝꿍 맺어가지고 지금 타그리소.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로 공략하러 나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정맥주사 치료제죠. 아까 머크에서 FDA가 머크의 그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 낸 것은 먹는 치료제예요. 그거에 밀린다는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사에 부담이 있잖아요. 알약을 먹는 게 편하지 누가 주사를 맞으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그다음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호중구가 감소해요. 호중구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백혈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롤론티스도 33호까지 나왔다. 근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고생하고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지금 뭐 주주분들도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처럼 그 정도 수출한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국산신약 33호까지 나온 이 가운데 생산 중단 및 허가 취소 자진 취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거의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1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급여가 있어요.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비급여는 환자 부담이 커서 시장에서 쓰이지가 않아요. 급여로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허가를 많이 받아야 돼요. 중간 뭐 항암제면은 암질심이라고 있는 암질심도 통과를 해야 돼. 최종적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비급여된 거는 제대로 매출을 못 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딱 3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레키로나주의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딱 3개. 3개가 뭐냐면 연매출 1000억 찍는 게 3개가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LG화학의 재미글로, 그다음에 보령제약의 카나브 패밀리, 그다음 HK 이노엔의 K캡정이에요. 네. 근데 카나브는 고혈압 치료제예요. 근데 여기서 연매출 1000억을 최초로 찍은 거는 LG화학의 재미글로 당뇨병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단일 품목으로 1000억을 찍고 있는 것도 LG화학의 재미글로예요. 대신에 보령제약의 카나브라던가 이 지금 HK 이노엔의 K캡정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로 나가요. 카나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카나브가 왜 패밀리냐면 카나브라는 약이 처음에 2010년 9월 달에 국산신약 15호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여기. 네. 15호에 이름을 올려고
여기 지금 2019년 3분기에서 2020년 3분기가 다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00억이 넘었고요. 카나브 패밀리가 뭐냐면 이름이 뭐 여기 있어요. 듀카브, 투베로, 듀카로, 아카브인데 복합제예요. 카나브에다가 예를 들어 뭐 칼슘에 도움되는 걸 첨가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고혈압 치료제에 조금 더 성능을 올려주는 걸 첨가하던가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카나브, 듀카브, 투베로, 듀카로, 아카브 이런 복합제들을 다 합쳐서 카나브 패밀리라고 해요. 왜냐면 카나브가 중심이 된 거니까 그 패밀리가 연매출 1000억을 찍고 있죠. 그리고 HK 이노엔 예전에 CJ 헬스케어 지금 상장을 HK 이노엔으로 했죠. 우리 헛개수도 만들고 근데 그 K캡장은 위궤양 치료제까지 지금 발전이 되었어요. 위쪽 치료제고 어쨌든 그 당뇨병 재미글로 고혈압 카나브 그리고 위쪽 치료제 지금 K캡정 요 세 개가 우리나라 국산 신약 지금 33호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쓰리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조차 힘든지 아시겠죠. 여기서 국산 신약에서 살아남은 것조차 힘든데 연매출 1000억을 찍은 세 개에 들어간 게 보령제약의 카나브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다음에 보령제약이 이제 카나브 패밀리가 이제 선전을 거두니까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를 갖다가 외국 거를 막 사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신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33개의 신약을 허가받는 것조차 정말 대단한 일인데 왜냐하면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해야 되고 임상 3상을 다 통과해서 식약처에 최종 허가를 받아서 신약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상 4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의 필드에 직접 필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저기 검증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대학병원 교수님들 있죠. 조정석 씨나 그런 분들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석 씨가 연예인이 하지만 그 네. 거기서 써줘야 돼. 안 써주면은 임상 3상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망하는 거예요. 필드에서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학병원 교수님들한테 그 동의를 못 받고 쓰이지 않아 버리면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동안 많이 공들였던 그 비용과 시간을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냥 명예만 딱 남는 거예요. 의학 교과서에 내가 몇 호 신약을 개발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매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나브 패밀리를 성공을 했지만 보령제약도 계속 이 신약에다가만 쏟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확률 높은 데다 걸어야죠. 확률 높은 데다 걸 수 있는 게 뭘까요? 확률 높은 데 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국산 신약은 처음부터 전임상 단계부터 자기가 개발하고 막 이 연구 인력 다 투입하고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내놓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유한양의 렉라자가 나오기 전에 한미약품에 올리타라고 있었어요. 올리타는 개발하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다가 얘는 임상 3상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자진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 한미약품의 뼈아픈 기억의 바탕 위에서 유한양의 렉라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 보령제약도 이것만으로 해서는 회사가 휘청거릴 수가 있겠죠. 성공 못하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벤처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약간 그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제약회사조차도 힘든 거를 바이오벤처에서도 돈 한 푼 없는데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기에 투자한다는 건 얼마나 무모한 일일 수가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게 보령제약이 하는 게 LBA입니다. LBA. 예, LBA가 예. 뭔가요? LBA가 레거시 브랜드 애퀴지션. 어렵네요. 오리지널 의약품 인수입니다. 예. 자,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노리는 것이죠. 아,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인수를 하는 거군요. 네, 노리는 것이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보통 20년입니다. 화이자의 비아그라도 그랬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특허 기간은 20년이에요. 네. 20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부터 뭐가 나온다? 셀트리온이 주력으로 했던 그게 저기가 나와요.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 제네릭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은 제네릭이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면 바이오 시밀러가 등장을 할 거고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 화학합성 의약품이라면 제네릭이 등장을 하겠죠. 네. 근데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의 장점은 뭘까요? 특허가 만료된 거를 노리다가 그거를 비슷하게 시밀러하게 만들어서 내놓는데 약값이 3분의 1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에서는 3분의 1로 비슷한 게 치고 들어와 버리면 엄청난 시장 특허 독점권을 갖고 있을 때는 못 만들어요. 20년 동안은.
그러다 갑자기 치고 들어와 버리면 상당 부분 뺏겨버리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뺏기는 부분이 너무 커서 차라리 딴 거에 몰두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면, 경영진이 판단을 하면 차라리 비싼 돈을 주고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 판단을 해보겠죠. 우리가 이거를 매년 이제 팔았을 때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도전에 얼마나 침식당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침식당하는 파이가 너무 크고 이걸 계속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특허 뭐 오리지널 판권이나 소유권을 노리는 어떤 후발 주자에게 돈을 더 많이 받고 넘기겠죠. 그거를 짝꿍을 맺은 게 누구냐? 일라이릴리랑 보령제약이에요. 보령제약이 2020년 5월 달에 일라이릴리가 특허가 만료된 항암제 젬자를 갖고 왔어요. 네. 젬자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키웠죠. 그러니까 보령제약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젬자라는 걸 아까 쭉 말씀드린 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 건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일라이릴리가 미리 수많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이 시장을 항암제 시장을 그 완전 좌지우지했던 젬자 같은 거를 보령제약이 맨땅에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네. 그럼 차라리 보령제약 입장에서 그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물론 보령제약이 젬자를 사왔을 때 이게 만약에 뒤에서 뭐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침투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순전히 보령제약이 감당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일단은 일라이릴리의 젬자를 사와가지고 그 시장을 한 번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령제약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카나브 패밀리가 한쪽에 있고 LBA라는 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지금 이 젬자 같은 경우에는 화학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네릭이 침투를 하겠죠. 제네릭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그것 때문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보령제약이 이 지금 그 또 가져온 게 있죠.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를 최근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한테 갖고 왔냐? 일라이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는 보령제약이 이런 것들을 특허 마련한 것들 우리 거를 좋은 금액에 잘 가져가져 주는데 우리도 좋네. 우리는 더 많은 돈으로 우린 다국적 제약사니까 많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또 파이프라인이 많으니까 이걸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이로 보령제약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목돈으로 땡길 수 있으니까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령제약의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는 또 완전 다른 분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인들이 조현병 걸리신 분이 많아요. 이게 원래 그전에는 뭐 정신 이상자니 무슨 정신병자니 이렇게 부르던 거를 그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슨 좋은 단어로 불러주는 거예요. 조현병으로. 근데 이게 무슨 옛날처럼 무슨 정신병자가 정말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과 가보시면은 청소년부터 아주머니들까지 줄을 서 있어서 그 설문조사하고 계세요. 동네 정신과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가 일반 그냥 보통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새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젬자를 들여올 때 항암제 쪽 젬자랑은 전혀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자이프렉사 성분명은 올란자핀인데 이거를 국내 판권하고 허가권을 사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령제약도 젬자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의 특허 만료가 되는 걸 또 기다렸는데 자이프렉사가 또 나와서 이게 조현병 치료제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또 사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령제약은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힘을 들여서 연구 능력을 기울여갖고 개발한 카나브 패밀리는 연매출 1000억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K캡정하고 제미글로와 같이 쓰리톱으로 우리나라 신약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매출의 어떤 근원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거기에 복합제를 지금 또 첨가를 할 거예요. 복합제 또 첨가를 해갖고 복합제를 또 개발해서 카나브 패밀리를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마블 유니버스가 점점 넓혀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특허 만료가 되는 거 20년 넘은 거 블록버스터급을 잘 하고 있다가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좋은 가격에 딱 사와가지고 그 시장에 한 번에 진출하는 전략.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어떤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 국산 신약 그 중에 33분의 3이면 11분의 1이에요. 그렇죠? 33개 중에 3개에 들었으니까 11분의 1의 확률인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갖고 있고 새로운 곳에 진출하려고 사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뭐 이쪽에 관심 있던 부분이 원래 본업을 제대로 하고 있던 잘하고 있던 전통 제약사 쪽으로 쏠린다고 하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올라갈 수 잘 올라갈 수 있는 그 제약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령제약 같은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령제약의 전략을 아주 잘 짜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령제약이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세미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는데요. 네. 브릿지라고 만들었습니다. 브릿지. 브릿지요? 브릿지라고 치면은 자꾸 여성분들 머리 브릿지는 거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웨비나를 주로 해요. 의료기기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데 통째로 빌려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형성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씩 열리고 있긴 한데 해외 세미나나 이런 게 완전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웨비나를 주로 여는데 아예 이 지금 그 브릿지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령제약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저기 무슨 저기 엔피니 이런 것처럼 가야겠죠? 보령제약도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여기 안에 의료진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여기 다 들어가서 거기서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게 해요. 여행을 지금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네. 막 겨울이니까 지금 막 홋카이도 같은 데 가가지고 눈 펑펑 내리고 거기 막 겨울 왕국 누리고 싶잖아요.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홋카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홋카이도의 추운 겨울에 맞는 뭐 보령제약의 제품 라인업. 요런 식으로. 재밌잖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웨비나를 한다고 하는데 웨비나가 딱딱한 웨비나가 아니라 겨울 여행지를 소개시켜주면서 그 겨울 여행지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웨비나로 소개하고 이런 자리들. 되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약회사가 정말 센스 있게 잘 활용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금 대면, 아무래도 비대면보다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스킨십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서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웨비나에서 가장 최적화돼서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고 있다. 스킨십을 최고치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령제약이 우리가 뭐 오래전에 막 그 종로에 있는 그 보령제약 간판 생각하면 너무 오래되고 고루한 것 같지만 네.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경영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MZ세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젊은 제약사, 전통이 있는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어떤 이런 트렌드들이 흡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네.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보령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